안녕하십니까. 전 국가대표 선수 이윤재입니다. 저는 평화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, 축구라는 단어, 그리고 축구라는 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. 이제 브라질 월드컵도 1년 꽤 남지 않았고, 그리고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이 축구에 대해 또 열명, 또 열광할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는데, 그런 열광, 전 세계에 있는 인구가 모든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면 그 시간만큼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항상 평화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평화라는 것은 큰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속에 아주 자그마한 것부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. 축구로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의 생각과 하나에 대한 환희를 느낄 수 있다면 그런 것들이 평화에 대한 시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 팀도 이제 뭐 우리나라 팀도 좋은 모습을 브라질 월드컵에서 보여준다면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분이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고, 그럼으로써 마음이 아주 평안해지면서 평화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